and beef? No? It looks like beef, but it's all made from vegetables. Are you kidding? Serious. No way. Yeah. And we're going to cook it medium rare. Wow, it's like the same as Petty. It's pretty nuts, right? Crazy. Even texture, I like it more crispy outside. Yeah, textural difference, yes. Flavors, rich, same fat content as beef. Yes. So. 이게 지금 우리가 버거를 먹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안에 육즙이 탁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진짜 고기 생겼어요. 봐봐요. 와 어떻게 근데 비주얼이 이렇게 똑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제가 임파서블 버거를 먹어봤더니 완벽하게 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는 정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또 패티를 뭐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밀과 감자의 단백질이랑 코코넛 기름을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 버거는 사실 채식주의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조금 덜 먹도록 하려고 만든 건데요. 저는 이런 것도 곡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참여단 학생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급증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농작물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과 같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농작물을 모두 폐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혹시 있나요? 예, 그 어떤 이제 관련 기관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스마트팜을 도입했는데 우리 농가들이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이게 좀 우리가 스마트팜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 반드시 생산량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통이라든가 전체적인 생산량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여러 농가들이 네트워크 구성이 돼서 생산량을 어느 정도 그 파악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미래참여단 그 박종화라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농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은 그런 기술과 자본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거나 준비해야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이제 농업에 있어서 생산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농업을 위한 여러 인프라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그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농업도 한 단계 그 한 차원 높은 농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